잠자는 공주를 어저께 숙제 검사 끝냈습니다. 노래를 또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싱커페이션 연습입니다. 싱커페이션. 김강성 노래인데 뭐더라 제목이. 지난번에 김강성 노래 하나 쳤고 이번에 또 하나 김강성 노래를 또 하나 받았습니다. 아, 싱커페이션 들어갑니다. 싱커페이션 연습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림샷 연습인데 이번에 싱커페이션 연습이에요. 요즘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싱커페이션, 그 다음에 더블킥, 그 다음에 림샷, 복합적으로 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on't look back anger, Don't look back in anger. 거기서 모르는 거 하나 어떻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플럼샷이라고 그러대. 높이를 같이 스네어를 치는데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높이가 틀려가지고 이제 하나는 약하게 치고 하나는 동시에 치는데 약간 강약으로 치는 거죠. 그게 플럼샷이라고 그러대. 아,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기호를 처음 보는 거라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물어봐야 되겠다는데 물어봤더니 플럼샷이라고. 나는 그거를 그 연타로 이제 따당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그게 치는 게 아니라 같이 치는 거라 그런가. 둥 치는데 하나는 약하게 치고 하나는 세게 쳐가지고 두둥 들리는 식으로 들리는 게 이제 그렇게 들리는 거죠. 플럼샷 또 배웠습니다. 아, 그거 한 몇 개월 그거는 한 장기간 풀어주세요. 해운대연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풀어주신다. 그건 학원에서 숙제 검사 안 하는 거고 계속 제가 연습하는 거. 몇 달에 걸쳐가지고 잘 칠 수 있든지 한번 쳐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또 받는 거죠. 그건 한 1년 정도 쳐야지. 보통 치는 1년 정도 한 사람들이 치는 거라는데. 아, 그거 쳤으면 좋겠다. 아, 노래도 좋던데. Don't look back in anger. 아, 오아시스 노래입니다. 노래 좋습니다. 바람과 구름이라는 것도 쳐야 돼. 구름과 바람이야. 바람과 구름이야. 그것도 쳐야 되지. 뭐 칠 거 엄청 많습니다. 쳐보고 싶은데. 애플레드 노래도 쳐야 되지. 애플레드야. 레드 애플이야. 장마가 끝났나봐요. 뜨겁습니다. 후덥 훅훅 합니다. 아침부터 오늘은 반바지 입고 나왔어요. 아, 긴 바지 못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반바지 한번 입어보면 또 반바지를 계속 입어야 돼가지고 이게 긴 바지를 못 입겠더라고요. 반바지 한번 입고. 오늘부터 가봐 휴가 가는 사람들 많죠? 차가 많은 거 보니까 휴가 가는 사람은 없나 봐. 약 400m 앞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내일이 오늘 주말이잖아요 벌써? 위켄드 또? 야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약 4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너무 빨리 간다 시간이. 눈 깜빡하면 그냥 일주일이 휙 지나가네. 아야 씨.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아 셀토스가 확실히 차가 균형감이 있다. 조금 높긴 한데 다들 바퀴가 단단해 보인다. 비례가 딱 맞아요, 그죠? 확실히 이쁜 차가 잘 팔리는 거예요.
못생긴 것들은 안 팔려. 뭐든지 그렇지. 악기 같은 것도 일단 내가 이뻐야지 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이뻐야 돼 무조건. 그래서 정답은 무조건 물건 살 때는 디자인이 좋은 걸 사면 된다. 못생긴 거 아무리 좋아도 애착감이 안 가요. 이뻐야 돼 무조건. 아, 저 조그만 게 원인이 그냥 샥샥샥샥 운전을 지저분하게 한다. 칵칵칵 들면서 스무스하게 못하네. 왜 그래? 조그만 게. 그러다가 항창길 먼저 가고 싶어서 그렇죠. 이제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좋으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아, 이번에 거치도 다른 건 안 떨어지네. 아, 지난번에 다른 거는 잘 달았다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주차시켜놓고 아침에 나오면 없어졌어. 떨어져가지고 밑에 굴렀다. 왜 그런가 도대체. 아, 평이 좋아서 산 건데 그랬네. 그것도 국산이라가지고 산 건데, 아, 그런 거 보면 저렴이들은 그냥 태무나 알리에서 싼 거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굳이 뭐 두 배, 세 배 주고 저기서 살 필요가 없어. 쿠팡이나 이런 데서. 알리보다 태무가 좀 더 싼 것 같아요. 아, 무지하게 싸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알리 잘 안 봅니다. 태무만 해보지. 그리고 광고 뜨는 것도 보면은 링크에서 들어가면 다 태무예요. 태무가 많아. 그리고 물건이 훨씬 많고 태무가. 괜히 뭐 아유 뭐이씨 국내 해라 그래가지고 저거 어디 팀원하고 어? 작살났잖아요 그냥. 아이고씨 아쉬우래. 그것도 Q10이잖아. Q10 한참 뭐 처음에 좀 유행했었는데 Q10에 같이 간 거죠. 싱가포르 업체라고 하는데 난 Q10이 처음에 중국인 줄 알았더니 싱가포르라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나 중국이나 뭐 떠이떠이죠. 태무가 1등인 것 같습니다. 알리보다는 태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전자기기 쪽으로 잡다한 것들 이런 게 많이 보니까 태무가 제일 난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저는 알리에서 많이 샀는데 아우 알리 요즘은 알리에서 검색하기도 힘들어요. 이상하게 옛날하고 틀린 것 같아요. 뭐 이상한 게 자꾸 뜨더라고. 근데 조금 중국 업체 이용하기가 내 정보를 어디다 저장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뭐 그게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렇죠? 아, 전자 드럼을 하나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돼? 아, 요번 달은 안 되고 요번 달 저거 테레비 사느라고. 야, 이 새끼 이거 양심 머리 없는 새끼네 이거. 쌍놈 새끼네. 모든 화물 노동자의 안전운 인지 적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밀고 들어오냐 이 개놈 새끼야. 야, 이씨, 헐. 싹퉁머리 없는 놈 새끼네. 약 500m 시속 70km 구간입니다. 양심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씨, 헐 영업용 번호판 달고 다니면서 노동자의 노동자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씨. 사업자 등록증 있는 새끼들은 노동자라고 봐주면 안 돼. 사업자지 무슨 노동자야. 오너지 오너 아니에요? 사업주가? 사장이 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요? 근데 뭐 노동자야 자기가.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해. 사장도 하고 노동자도 하고. 저런 법을 어떤 새끼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민주당 개새끼들이죠? 쌍놈의 새끼들, 빨갱이 같은 새끼들. 죽여버려 이 새끼들 다. 줄이를 틀어. 줄이를 트는 정도가 아니야. 아가리에다 수류탄 하나씩 저 박아줘야 돼.
입 벌려라 수류탄 들어가신다 퍽 주둥이 털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대가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 똥구멍에다 나빠가 퍽 가지고 똥 싸다가 터지고 똥 싸다 터지면 야 씨, 가관이다 아주 그냥 똥범벅이 똥범벅 만두 박사 준푸드 만두 박사입니다. 냉동 만두 제조 전문 인천 업체구나. 만두 박사에서 한번 만두 한번 시켜 먹어봐야 되겠다. 만두 박사. 아 덥다 더워. 아 이제 이거 노래도 다른 걸로 바꿔 이제 앵두빛 이거 이제 끝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오늘 퇴근하면서는 이제 저 김광석 노래 틀 거예요 계속. 노래 MR 하나 받아가지고 틀어야지 계속. 아. 아 이전에 또 어딜 봤더니 신문을 봤더니 뉴스에서 기사에서 이런 기사 그 외국인 자동차 외제차가 많이 팔린다면서 해가지고 혼 저거 렉서스하고 도요타하고 저거 혼다차가 많이 팔렸나봐요. 그러면서 아유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일본차 산다고 그래. 아니 씨발 내 돈 가지고 내가 차 사는데 무슨 눈치를 보냐고 이제 기사를 그딴 식으로 써요. 완전히 반일적이죠. 아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슈발놈 새끼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죽여버려 이 새끼들. 날려버려 이 쌍놈의 새끼들. 아 사상이 야 기자란 새끼들이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사를 써요? 아 돈 있는 사람이 렉서를 사든가 또 뭐 BMW 사든 벤츠를 사든가 내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저거 유튜브 보면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저기 차 사사 갖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은 아 원래 동남아시아는 일본 차가 많잖아요. 그럼 서비스 받기도 좋고 저기 여기서 일본 차 사는데 아 또 뭘 그걸 현대차 뭐 기아차 이런 거 안 사고 또 일본 차를 사느니 유튜브에서 이렇게 댓글을 다는 놈들이 있나봐요. 아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뭐지? 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새끼들은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 진짜 빠개지고 싶다 빠개지고 싶어. 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 현대차를 자기가 사주든가. 얘 또 겁나게 돌려온다 그랬죠. 아 차를 사주면서 그런 얘기 하든가 씨발 왜 그러냐고 내 돈 내가 내 차 사는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나 이해를 못 하겠어.